보호망. 저 보호망 팩트만 3대 진단비 이번 달 생존보호 30개 회사 어디가 저렴한지 저 보호망과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대 진단비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요?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 고물가 타파예요. 생명 손해보험, 연령별 남녀 암진단비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진단비는 가장 저렴한 데가 DB생명이 가장 저렴하네요. 일단은 1,000만원당 30세 기준으로 남자가 가장 저렴하고요. 또한 여자도 5,900원, 40세는 12,700원, 그리고 7,600원, 50세는 17,900원, 그 다음에 9,500원이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네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도 역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여기 보면 MG가 좀 저렴하네요. 네, MG가 저렴하고 또 여기 후무생명 60세 전에는 빨간 글씨 보면 아무래도 DB생명이 가장 저렴하고요. 60세 이상은 흥국생명이 가장 저렴하다. 여성은 역시 DB생명이 저렴하다. 자, 결론적으로는 생명보험 여기 보시면 1위부터 6위까지가 거의 다 생명보험으로 포진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하나손해보험이나 손해보험 쪽이 좀 더 저렴했는데 이번 달은 생명보험이 1위부터 6위까지 거의 포진되어 있고요. D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요런 순이 가장 저렴하더라. 이렇게 보험료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생명손해보험 21가지 보험회사 저 보호망이 싹 다 비교해드렸는데요. 일단 DB생명, 동양생명, ABL, 흥국생명 순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생명손해보험 내혈관 진단비, 내혈관 암 다음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뇌질환이죠. 22%의 확률 가장 어디가 저렴한지 저 보호망이 보면 남자는 30세 기준으로 흥국생명이 내혈관이 가장 저렴하네요. 그리고 여자는 K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세 기준으로도 역시 흥국생명 호랑나비 한 마리가 악예요. 네, 재미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3위는 역시 KB손해보험. 남자는 흥국생명, 여자는 KB가 가장 저렴하다고 여기 우리가 보험 비교표에 나와 있네요. 그 50세 기준으로는 역시 흥국생명, 60세도 역시, 근데 여자는 KB. KB가 가장 저렴합니다. 자, 내혈관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어디?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가장 저렴해요. 흥국화재 아닙니다. 흥국화재는 어디 있냐? 네, 흥국화재는 여기 없네요. 네, 흥국화재. 아, 흥국화재 15위에 분포되어 있네요. 같은 흥국인데 생명이나 손해보험이나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래서 남자는 흥국이 저렴하고 흥국생명 또 생명 안 쓰면 또 잊어먹을까봐 흥국생명이 저렴하고 여자는 어디가 저렴하다? K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더라. 내혈관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생명손해보험 21가지 보험사 남녀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는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네요. 젊은 사람은. 그리고 여성들도 역시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자, 40세 기준으로도 남자가 가장 저렴하고 여자도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50세 기준으로도 남자, 여자가 심장질환이 가장 저렴하네요. 그리고 60세는 KB손해보험이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암은 어디가 저렴했죠? DB생명. DB생명. 혹은 어디? 흥국생명. 네. 자, 뇌질환은 어디가 저렴했죠? 뇌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까먹었네요. 네, 뇌질환은 흥국생명. 흥국생명이랑 그것도 어디? KB손해보험. 여자는 KB손해보험. 그리고 신장질환은 모두 다 농협손해보험. 60대가 넘으면 KB. 결론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농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은 DB생명, 흥국생명, 뇌질환은 흥국생명, KB손해보험. 그 다음에 심혈관, 심장질환은 농협손해보험. 연세가 드신 분들은 K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더라. 네. 그리고 35세 기준으로는 한화손해보험, 롯데, 삼성,
그리고 여성은 한화, 하나, 롯데, 농협순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